네, 야당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법에 대해서 정부가 내일 국무회의에서 제의 요구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재표결을 앞두고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쌍특검법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국무회의에서 제의 요구안이 의결될 예정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제가도 이르면 이번 주, 뭐 빠르면 내일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제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서 이제 줄곧 이야기하는 것이 위헌적인 특검이기 때문에 뭐 거부권은 당연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국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뭐 저기 당연히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이미 예고하셨고 그렇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대한 어떤 특검 관련돼서 이렇게 거부권, 특히 그 대통령 가족을 방탄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가 있었는가. 역대 대통령들 중에 특히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들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은 안 계셨다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너무 남발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그 명품백 수수 문제뿐만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가. 또 지금 요즘에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의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의혹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혹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어떤 것도 또 대통령실에서는 그 어떤 것도 명쾌한 해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과연 특검 외에 다른 방식으로 이 부분을 국민들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이 부분만큼은 자제하는 것이 맞다. 설령 이것이 만약에 위헌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신청을 통해서 그 위헌성을 판단받는 것이 맞지 대통령께서 그 부분까지 판단하실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고 민주당에서도 거부권 행사하면 곧바로 재표결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지금 시선이 모아지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과연 이탈표가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도 여러 가지 들은 경로가 있습니다만 예. 저는 이번에도 단일 대우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다. 그리고 법적인 어떤 법률의 어떤 구성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객관성과 합리성과 그다음에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법안이라는 자체가 그 정신 위에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야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국민들이 그 법을 따르죠. 그런데 특검을 한번 보자고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 관련한 얘기만 나오면 특검에 하나하나 얹다 보니까 벌써 이번 특검에 8가지 혐의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지금 이거는 특검에 지금 혐의로 포함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검증되지도 않은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1차적 법원의 판결이라든가 아니면 검찰의 수사기관의 어떤 조사 결과라든가 이게 나온 상태에서 뭔가 이게 미진했을 경우에 특검을 하자는 건데 일단 의혹만 제기되면 특검에 포함. 의혹만 제기되면 특검에 포함. 이렇게 하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니 김 여사에 대해서 국민적인 이를테면은 뭐 약간 정무적인 측면에서 약간 그런 부정적 여론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특검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기 어렵다 보고 최혜병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대법원장 마치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장이 이제 추천한 사람들을 이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한 사람씩 받아서 이제 대통령께 건의하는 형태지만 아니 결국은 그게 대법원장이 추천하지만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선택하는 그런 특검 야당이 수사를 주도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아직 공수처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것 또한 제가 보기에 받기 어려워서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제 10월 4일 전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이제 29일 날 의결됐기 때문에 어쨌든 보름 안에 돌아와야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면은 바로 10월 5일 날 또 다시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뭡니까? 이 법안을 다시 이제 거부권이 통과된 것을 다시 좀 꾸며서 뭘 할게 그런 게 아니라 다시 대통령 보란 듯이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또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전 정략적 특검의 저는 방증이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진실에 진짜 부합하려면은 조금 속도 조절을 하고
이 법안을 꺼내놔도 되는데 무조건적인 이렇게 특검을 요구하는 거는 이제 11월 달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혼재시키려는 그런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저는 동조할 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정감사도 곧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에서 이제 증인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어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트 관련된 의혹에 이제 어떤 핵심 인물들을 계속 부르고 있는데 일단 여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르는 건 아니지 않냐 이게 취지에 왜곡된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증인들을 저희가 증인 신청하면은 과연 국민의힘 여당에서 합의를 해주실까요? 아마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그 방식으로는 합의를 단 한 명도 이루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다수결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국회에서 각 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 증인들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증인들에 대해서 위원회가 합의를 통해서 또는 표결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표결을 통해서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단 한 명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증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표결에 의해서라도 증인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번 그 국정감사가 이제 10월 7일부터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최대의 뭐 노력을 다 하시겠지만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또 민주당에게 국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지금 조사가 검찰을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라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국정조사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라도 국민의 그 의혹 이런 부분들은 밝혀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국정감사 어떻게 좀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국회에서 증인을 부르거나 무슨 청문회를 하거나 뭐 할 때도 이게 이제 말하자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의적인 전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한 무슨 단독 보도만 한번 하나 나와도 검증하지 않고 관련된 인사 거기에 등장한 인사 무조건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그런 증인들에 대해서는 좀 자제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증인을 부르면은 우리도 또 맞불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영향을 끼치든 말든 어쨌든 우리도 부르겠다고 하는 이렇게 맞불 작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국회의 시간, 정기국회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국회는 아무런 실체적 진실도 밝혀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증인을 불러서 앉혀놓고 제가 보니까 지난 국회 때 증인을 한 700여 명인가 불렀다는데요. 그중에 150여 명은 단 한 번도 발언 기회를 못 오고 집에 돌아갔대요. 그럴 증인 왜 부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마구잡이식 증인하는 거는 망신 죽이고 그다음에 여론전을 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실체적 증거나 뭐 진실을 밝힌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정치 공세에 불과한 증인 채택, 개인의 인권도 있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물타기 할 경우에는 이 소중한 금쪽 같은 국정감사의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정치 공세는 하더라도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그런 최소한의 증인을 불러서 우리가 실체적 진실을 보는 이런 노력을 국회가 기울여야지 부른 증인 4분의 1 정도는 그냥 한마디도 못하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국정감사 증인 채택 이젠 좀 정말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재보궐선거가 한 3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여야 당대표 모두 직접 선거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권의 열기도 상당히 뜨거운데요. 일단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조국혁신당이 단일화를 하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정리될 것 같으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 대해서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국혁신당의 단일화와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뭐 평행선이다 이런 뭐 이렇게 관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부산 지역에서의 단일화는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이 부산 금정 같은 경우에는 여당의 텃밭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그쪽이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그 재보궐선거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실정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심판적 성격을 갖는 선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 3자 경쟁보다는 여야의 1대1 구도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단일화는 필요하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 방법과 시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견이 있고요. 1차적으로는 뭐 7일날 투표용지에 인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1차적인 좀 그 합의가 도출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만 그때까지 안 되더라도 11일날 사전투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까지 또 단일화의 기회가 있어요. 그때까지 좀 서로 양측에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단일화에 대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당의 텃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한동훈 대표도 어제 부산을 찾았습니다. 다만 여기 뭐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라는 건 뭐 누구나 알지만 낙관론에 대해서는 약간 경계하는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럴 겁니다. 실제 지금 부산 같은 경우 금정이 물론 굉장히 보수세가 강한 곳인 건 맞는데, 예, 지금 어쨌든 이 선거라는 것은 굉장히 말하자면은 좀 제한적인 인원이 투표에 오잖아요. 이게 전국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 국정 지지율,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 이런 것들도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긴장하는 건데, 저는 제가 보기에 야권 단일화 잠깐 말씀드리면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 게, 왜냐하면 그 부산의 금정 쪽은 이제 조국혁 신당 쪽으로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화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쪽 단일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국혁 신당의 조국 대표가 PK가 본 거지고 이재명 대표는 TK가 본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북 안동이 고향입니다. TK를 상징성으로 하는, 아니 그러니까 고향으로 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부산의 상징성을 갖는 조국혁 신당 대표 쪽의 단일화 별로 장기적으로 봐도 내키지 않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셈법이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찌됐건 지금 이게 단일화라는 어떤 인위적인 그런 정치적 연대를 통해서 야권이 저 여권을 공격하는 그 이해는 되지만, 실제로 이러한 복잡한 셈법이 있는 데다가 저는 투표율이 낮지 않게, 그러니까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말하자면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하는 가장 말하자면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투표만, 그런 어떤 그 유권자들이 많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평일날 지어지는 투표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금정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라 하더라도 그나마 저는 국민의힘이 그래도 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저는 지역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도 해볼게요. 여야 의정협의체가 지금 3주째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합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의료계 입장이랑 요구를 좀 더 폭넓게 수용하기 위한 기구인데, 글쎄요, 지금 굉장히 꽉 막혀있는 상황에서 좀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게 돌파구가 되기를 지금 정부는 바라고 내놓은 대책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것조차도 돌파구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에 정말 이 순서가 바뀌어 있죠. 이 수급 추계 기구가 의정 대화에 앞서서 있었다면, 지난 1월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서 의료계와 또 정부가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통해서 어떤 그 의사 수의 수급 문제를 앞으로 어느 정도가 부족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채워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먼저 논의했다면 아마 지금의 의정 갈등의 이런 상황들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과연 이렇게 뒷북 형태로 만들어지는 이 수급 추계기구, 여기에 의료계가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 또 하나는 여기에서 어떤 결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채택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그 수급체계기구에서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또다시 넘기고 그걸 결론을 내는 기구는 따로 있다라고 본다면 과연 의료단체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주축이 돼서 여야 의정 협의체를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이 기구를 내놓은 것을 보면 여야 의정 협의체가 사실상 기능하기 어렵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야 의정 협의체를 추진했던 한동훈 대표의 역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과연 여야를 빼고 이 수급 체계가 정부와 의료계가 그 두 단체만 가지고 그 만든다고 했을 때 정치권을 배제시키고 만들어 놓는 이런 과정들이 과연 앞으로 얼마만큼
힘을 받아서 이 의정 갈등의 해소를 위한 동력으로 삼아갈 수 있을지 저는 좀 아직까지는 뭐 자세한 내용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만 보면 그렇게 맑게 절망해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해석을 내놓으셨고 그 가운데 네. 하나가 이제 정치권을 이제 배제한다라는 표현도 쓰셨는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정치권이 빠지는 게 맞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의료계가 이제까지 대화 테이블에 안 나오는 게 뭡니까? 원점으로 다시 돌려야 한다. 아니면 더 줄여야 한다. 대통령의 2천 명의 근거가 어디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자 그러면 의료계가 한번 내보십시오. 의료계가 저는 이거잖아요. 이번에 여야 의정협의체에서 만든 이 추계 기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직역별로 그러니까 뭐 치과의사든 간호사든 한의사든 다 들어와서 자 그러면 그 15명 정도인데 과반 이상을 다 의사협회를 줄 테니까 당신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그래서 숫자를 내놔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숫자를 내놓을 때는 인구 변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의료 수요라든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당신들이 갖고 와라. 갖고 오면은 정부 산하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당신들의 이 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여야적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정치권의 입김이 개입되면 또 마치 이게 어떤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의사들을 이제 수급 추계 인력들이 이제 작용될까봐 그러면 순전하게 이거는 당신들의 말하자면 내부 의견으로 한번 인원을 내놔봐라. 그 다음에 여야정 협의체에서 한번 논의해보자. 저는 순서를 그나마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추구 전략을 찾는 것을 저는 짰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서까지 의사단체들이 안 들어온다? 의견을 내놓지 않는다? 이거는 말하자면 팔짱 끼고 정부가 두 손 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지금 김 대변인은 정치권이 빠진 게 좀 아쉽다고 했지만 오히려 저는 정치권의 입김과 외압 혹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다 제외하고 순전하게 의료단체들이 낸 인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 이게 저는 약간 역순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돌파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구가 어떤 기능을 할지도 저희가 좀 지켜보겠고요.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번 주에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시행이냐 유예냐를 두고 이제 토론을 했고 이제 당론을 전한다는 것인데 아직 방향이 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관측도 있고요. 뭐 어느 정도 좁혀진 것 같다라는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좀 나올 것 같으십니까? 지난주에 이 금투세 관련돼서 당내에서 의원들 간의 이제 역할 분담을 해서 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토론회가 있은 이후에 사실 당내에서는 의견들이 좀 많이 정리가 좀 되어가는 분위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굳이 이 토론회 때문에 당이 너무 또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냐. 또 그 다른 그 이 지금 이 토론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께 또 다른 또 이 또 그 불편함을 드리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그때 당시 나왔던 얘기는 이번 국정감사를 끝내고 10월 말쯤에 의견을 이제 정리해서 당론을 정하자 이런 쪽이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의 그 불편함을 빨리 해소해서 어떤 예, 그 좀 전망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좀 이제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에 빠르게 정리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언제 날짜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번 주나 뭐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이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유예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지 않을까. 지금 당내에서도 그동안 시행론이 우세했었던 점에서 약간 이번 토론회 이후에는 유예 쪽으로가 조금 더 무게추가 좀 옮겨진 거 아니냐 이런 그 분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주에 정리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당에서 빠르게 내용들을 정리해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당론 내놓을 것 같으십니까? 저도 이제 유예론에 가깝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법안 이름이 금투세가 아니라 이재명 금투세라고 하여 네이밍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런 네이밍이 된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잘못 이걸 처리하면 프레이밍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잘못돼도 잘못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주식시장에 이재명 대표가 이 법에 대해서 유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아마 계속 그렇게 꼬리표가 따라다닐 겁니다. 더군다나 금투세는 한동훈 대표가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자기 아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어느 정도는 좀 유예하는 데 좀 가야 될 것 같고 또 더군다나 지난주에 왜 그 토론회 과정에서 인버스 투자라고 하는 예. 말하자면 망해가는 주식에 투자해서 돈 벌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식의 얘기가 물론 이게
대리 토론 상황에서의 레드팀의 부정적 의견으로 나온 거지만 이 자체가 토론의 전반적 기조를 다 뒤집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어떤 자기 철학과 소신이 있는 건 저도 압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대한 상황, 그다음에 앞으로 이것이 미칠 정치적인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뿐더러 더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에 미온적이었다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닐 경우에는 이른바 대선 가도에도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는 흉내는 좀 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유예론으로 출구 전략을 짜서 그렇게 아마 국민들 앞에 선을 보이지 않을까 저도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